right, so at the end of last week's episode, we mentioned that Madtown will be joining us, and we had a ton of applications for Hangout. So I'm sure they're feeling very, very good about that. 그래서 저번 주에 매드타운이 나온다고 하고 팬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뭐 신청을 했어요. 같이 생각하면서. 네. 뭐 어떠세요?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게 아직 뭐 진짜 해외 팬분들은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찾아주시는지가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도대체 저희를 알고 계신지. 네, 저희 너무 신기하고 지금 거짓말 같아요. 막. 거짓말 아니에요. 인기 정말 많고. 저 거짓말 티가 너무 나거든요. 거짓말 같아요. If I lie, you can tell right on my face. Yep. Right. And first things first, we had a lot of questions about their team name. 네, Madtown 팀 이름을 어떻게 정했는지, 누가 정해줬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매드타운이란 팀 이름은요, 이제 저희 회사 분들과 저희 매드타운 팀들이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해가지고 뽑힌 이름입니다. 아, through a poll.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러니까 매드타운이란 뜻이 딱 해석을 하자면 미친 동네란 뜻이 있지만, 미친 동네. 저희는 이제 놀 줄 아는 동네, 음악을 사랑하는 일곱 명의 악동들이 모인 동네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 와우. Right, right, right. 설명 잘 외우셨네요. 잘 memorized. 티가 나요. 저도 알아요 그 느낌. 다 알죠. 네. 그러면 그 많은 이름들 중에 또 다른 뭐 재밌는 후보 이름 있었어요? 유니콘. 네, 유니콘. 뿔 달린 외아. 안하시길 잘했네요. 약간 좀 전설의 동물. 신비감이 있는. 아, 오케이 오케이. All right, unicorn. I think Madtown's better than unicorn. Yeah, Madtown's better than unicorn. All right, so aside from Madtown, of course, the members themselves have very unique names. Yeah. So we gotta ask them. 멤버 이름들도 되게 되게 남다른 것 같아요. 특이한 것 같은데 무스 씨, 무스. 네. 뭐 조타 씨, 버피, 조타, 버피. 좀 설명해 주세요. 이름 원래 한국 이름 무스예요? 아니면 무스를 좋아? You like moose on your hair?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진짜? 제가 이제 무스 한 20대 한 초반 때? 네. 네. 그때는 이제 제가 20대 초반 20대 초반 때 제가 네. 지금 나이가 지금은 20대 24 누구시죠? This is me. 저의 후반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머리를 세울 때 네. 스프레이랑 그 왁스보다는 좀 더 세팅력이 센 걸 좋아해가지고 젤을 바르다가 젤 느낌이 뭔가 좀 이상해서 네. 무스를 바르기 시작했는데 거의 일주일에 두 통씩 썼어요. What? 네. Of mousse? 네. 무스를요? 무스를. 네. And that's how you got your name. 네. 그래서 이제 형들도 그렇고 이제 멤버 애들들이 형 왜 이렇게 무스를 이렇게 쓰냐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무스 형. 아 대박. 오케이 오케이. Okay. And how about Buffy? Buffy는 어떻게 이름을 정해주신 거예요? 네, 저는 사실 특별한 큰 의미는 없고 네. 일단 그냥 발음하기 편해서 버피 네, 정했는데 저 뱀파이어 슬레이어인 줄 알았어요. 아, 맞아요. 아, 네. 팬분들께서 그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뱀파이어 좋아하시나 네. 아,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뱀파이어 뜻을 네. 그걸로 정할까요?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별히 뱀파이어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추후에 이제 팬분들께 이름 뜻을 정해달라고 하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오케이. How about 조타?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연습생 때 별명이 네, 조타 그대로. 네, 조타. 네. Like good. 그런 뜻으로 네, 조타 종아. Very good. 별명이 이 종아인데 네, 종아 조타 종아 조타 이렇게 누가 보게 되면서 네, 별명이 조타로 지어게 됐는데요. 네, 그게 예명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 되게 호감이네요 이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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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All right. So that's Jota, and then Buffy is not named after the Vampire Slayer, but I think you should just go with it and say vampire. He would look like a good vampire. A good vampire. Yeah. All right.